삼재 그 띠에 삼재가 들어있다고 해서 다 삼재는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같이 그걸 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산화입니다. 네, 저는 점점TV입니다. 네, 알아요. 오늘 컨텐츠는요, 삼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듣기만 한 얕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가 돈 들이지 않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러 뭐나 같은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거야? 왔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것 같아요? 아잉. 아, 돈안 들이고 삼재 막는 방법? 돈안 들어간다고는 할수 없죠. 네.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또 재료도 필요할 거고, 삼재 그 띠에 삼재가 들어있다고 해서 다 삼재는 아니에요. 내그 사람의 운에 운수가 좀 어떤 쪽으로 가서 방향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삼재가 치부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얕게 얕하게 삼재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비방으로다가도 액땜은 살짝의 액땜은 할수 있다는 거,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네, 먼저 사람들이 딱 그게 있어. 삼재 하면은 그냥 뭐 사고 나고 돈 잃어버리고 뭐 다치고 뭐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재의 삼은 바람, 물, 불, 그리고 재는 이세 가지의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같이 막 물거품은 물거품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바람처럼 풍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처럼 확 타올라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 크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군으로 해 따지면, 만약에 나라의 삼재다. 그렇게 되면 뭘까요? 병난, 진력, 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병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 그다음에 진력. 진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뭐예요? 질병이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금 나라에 지금 침체가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이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물자들이 확보하기가 힘들죠. 그런 물품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점에 원래가 삼재가 아니어도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위축되고 무엇인가 하려 해도 내가 또 삼재여서 더 내가 더 병에 걸리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약하게라도 좀 비방으로 좀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 그거 박 알아요? 박. 요즘에는 서울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긴 한데, 지방 같은 데서는 그래도 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박을 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삼재가 드신 분들은 그 박에다가 본인의 이름하고 생일을 사주를 갖다 적어서, 거기다가 내가 문 앞에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그거를 발로 밟아서 박살을 내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애군을 좀 깨트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이라는 게왜 우리 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조금이나마 업을 스스로 조금 제한다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생이에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놓아주는 그에서 보내준다는 뜻에서 좋은 뜻이었지만, 요즘엔 그 방생을 하기 위해서 잡아온 물고기를 갖다 방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거는 크게 내 업을 소멸한다는 생각이 못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밥방생을 해요. 조 있죠, 조. 좋아요. 조를 좀 이제 밥하듯이 좀 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알갱이로 뭉쳐서, 그거를 이제 물고기 밥식으로 해서 이제 던져주는 식으로 저는 많이 형식을 하고 와요. 막 일부러 잡아온 거 말고, 그냥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남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와서 방생을 해줄 때도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같이 그걸 해요, 조밥을.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물고기한테 방생해주면서 먹을 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생을 하고, 아편에서도 제가 촬영한 것 중에서도 항상 액땜하는 방법은, 이제 사고 수 있는 사람들 액땜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가르쳐드린 게 제일 뭐예요? 기억해요? 만약에 삼재였는데 사고 수가 크게 많이 비치는 사람들은, 사고 수라든가 내가 다치는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깨부시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골프를 한다거나 야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액땜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 이제 행위적인 걸로 나한테 오기 전에 그런 행위적인 걸로. 그렇죠. 두더기 잡기 그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액땜으로 해서 넘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크게 삼재가 정말로 너무 크게 들어와서 악재다 그럴 때는 그런 비방으로도 조금 소용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좀 제대로 상담을 하시고서는 맞아요. 풀어나가는 게 더 좋아요. 본인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이런 행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크게 느껴진다 그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이 안 가도 되는 그런 정도는 네.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일려드린 거고 맞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선생님 오기야 뿅뿅 해주시고요. 뿅뿅 또 해 뿅뿅뿅뿅뿅 네. 자 오늘 선생님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네. 신선한 무속의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짜 들고 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